지금 물탱크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. 예? 저 밑에 그 지금 계곡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해봤어요? 고쳐봤어요? 안 해봤어요. 지금 빨리 와, 저 한번 해보세요. 예. 예? 다 배워야 돼요. 예. 이제 살려면은. 나사를 예. 풀어보세요. 예. 지금 여기서 아파켈라 예. 이쪽에 그 펠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예. 열을 식혀주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빼요. 예. 싹 빼봐요. 아, 그거 예. 그걸로 돌리란 말이라. 예. 손으로 무슨 그걸 돌려요.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떨어져 나왔네. 이게 예. 지금 이게 있잖아요. 여름에는 예. 햇빛 세죠. 예. 그 다음에 겨울엔 춥죠. 예. 이러니까 이게 풀어보세요. 예. 자, 됐죠? 예. 지금 이게 말이라. 예. 이게 지금 떨어졌거든. 떨어져 예. 나오면서 물이 샜고요. 예.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, 요 있죠, 요거. 예. 요 뒤에 보면은 이 물을 요걸로 잡아가지고 이걸 여세요. 예. 그 흙물이 좀 빠져나와야 돼. 예.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되는데, 거기서 잡아가지고. 그렇지, 돌려봐.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? 물이 안 나오면 지금 문제가 있어. 물 나와야 돼. 안 나오죠? 예. 물이 하나도 없죠? 예. 물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? 예. 물을 여기 좀 부을까요? 아니요. 꽂았어요? 예. 잠깐만요. 넘치지 않는데? 이거는 이제 고장 났네 보니까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요. 어. 이 밸브 있지 않습니까? 하나 연결해가지고요. 어. 이제 저쪽에 부엌에서요 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. 예. 그 내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럼 그거 사러 가면 되겠네요. 예. 왜 설거지도 안 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? 이거요? 빨리 설거지 해 와요. 예. 찬물 올려놓고 가려고요. 청소 다 했어요? 예, 청소 다 했습니다. 걸레 빨아놨어요. 아, 저기 옆에 좀 한번 더 닦고요.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청소 더 닦으려고요? 밤에 이렇게 쥐가 찍찍 걷더라고요. 걸 와가지고 요즘 쥐가 예. 먹을 게 없잖아요. 예. 내가 뭐 그전에 먹을 게 많으니까 쥐들이 먹을 게 많았거든. 예.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. 예. 쥐가 찍찍 걷네. 먹을 거 찾아가지고. 이사 가야지 뭐. 별 수 있나? 우리도 밥 안 먹는데. 그래서 주말에 한 식구였는데. 뭐 쥐가 섭섭해요? 예. 우리 한 식구 아니었으니까 패밀리였는데 지하고 같이 동거했는데 아니 왜 그래 지한테 애정을 지금 자꾸 갖고 말이라 예. 지한테도 뭐 좀 주자 그러고 막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이 겨울에 먹을 거 없으면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당신은 비참하지 않아요? 맞아요 내나 지 인생이나 다 같이요 뭐. 신 선생 인생이나 지 인생이나 뭐가 뭐 예. 아침에 일나면 참을 끓여야지. 예. 청소해야지. 그리고 말이라, 이제 기계 신선생, 예. 고장이 났어. 예. 기계가. 예. 그래가지고, 보일러, 물을 끌어올리는 게 예. 기어이 수명이 다 됐어. 예. 어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. 이제는 물 맨날 떠오세요. 매일이야 힘든데요. 힘들어. 그래도 해야죠. 제가 해야 할 일은. 하루에 세 번, 아니, 예. 하루 밥 한 끼 먹고, 예. 한 끼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? 예, 맞아요. 예. 한 끼 뭐 먹었어요? 한 끼 오늘, 맛있는 거 먹었죠. 과일 먹었잖아요, 과일. 예, 맞아요. 어쨌든 하루에 한 끼 값은 해야 되니까 예. 그 한 끼 값이 이번에는 물 떠오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어요. 예. 한 바게스에 예. 사과 하나, 예.
한 바퀴 쓰는 감 한 개, 한 바퀴 쓰는, 그래, 키위 하나, 이렇게 돼가지고, 갈 한 개마다 한 바퀴 쓰씩 떠와야 돼요. 그렇게 말이라요? 저 죽어요, 그렇다면은. 얼마나 힘든데, 낑낑거리면서 떠와야 되는데요. 아니,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힘들다는 말을 막 그냥 입에다가 그냥 올려요. 예, 알았어요. 예. 예? 아무 말, 군말 하지 말고. 예. 딱 눈 뜨자마자 밖에서 들고 가서. 예. 계곡에 가서 떠오고. 예. 차 물은 옹달샘 가서 떠오고. 예, 그래요. 그렇게 하세요. 예. 예. 부지런히 가요. 이제 설거지 돼야 되니까. 예. 공부하면서 사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말이라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요? 네. 겨우 말이야 어? 계곡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물 떠온다고 힘들다 찡찡거리면 어떡해요? 네? 힘들어도 좋아요? 네. 아이고 다행이네요. 저 냄비는 내가요, 그, 저기, 뭐야, 하도 막 국수가 먹고 싶어서 국수 대신 잡채 조금 해서 먹었어요. 예. 아, 신선생! 예. 젓가락 날라가잖아! 예. 빨리 젓가락 찾아와, 젓가락! 빨리! 저 가잖아, 젓가락! 어이! 저기 젓가락 있죠, 저기? 예. 빨리 찾아와요. 아, 참네, 젓가락 하나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? 에이, 그 젓가락 그걸 하나는 또 어쨌어요 젓가락 한 개. 젓가락이요? 찾아와요. 예. 어이. 아 여기 걸려 있네요. 그래 말이라 이걸 왜 자꾸 갖다가 내는? 아하 진짜. 아유. 아 오늘 몽둥이 찜질 하면 안 가? 아유. 어? 죄송해요, 선생님. 설거지 하는 거 가지고, 설거지 하면서 고작 나무젓가락도 하나 못 챙기고 말이라. 네. 아, 나 진짜 산 쓴소리 안 할 수가 없네, 안 할 수가 없어. 아이고, 대죽겄네. 잔소리가 하는 것도 되네. 내가 가서 차를 한잔 마시려고 물 올려놓고 왔는데, 예. 이 젓가락을 지금 말이라 지금 떠내려가고 있고 이 지금 엉망진창인 이 상황을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. 에이? 그래 마 바로 하나 부숴라 부숴라요. 예. 그 어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. 에이? 동작 봐라, 동작. 예, 빨리 할게요. 아, 나 참네. 물을 올리려고 왔단 말이오. 내가 차를 한잔 마시려고. 예, 다시 갑니다. 그리고 왜 물 없습니까? 예. 양치하고 와요. 예. 예, 예, 칫솔 여기 있어요. 예. 아이고, 발 시리라. 장갑 끼니까는 손은 안 시리죠? 예. 요거를 내가 말이야. 예. 신선생. 예. 이건 내가 요거 작은 거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요 큰 데다가 물 한 공 하나 담아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. 예. 물을 하나 꽉 이빨이 담아가지고 와. 이거 내가 이제 들고 갈 테니까. 예. 내가 지금 차를 마시고 나가 가야 되고. 예. 신선생 걸레 빨고. 예. 그리고 요 걸레 빨고 걸레는. 예. 한쪽 등에다 주고. 어이?
그래갖고 이거 물 이거 깍 예. 이거 채워가지고 이거 물 들고 오라 말이라요. 제가 왜 제일 무거운 거 들고 가네요? 그럼 내가 무거운 거 들어요? 예, 알았어요. 나 지금 차 마시러 가야 된다니까. 어이? 선생님은 냅나요 내한테 무거운 거면 더 가죠. 지금 뭐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나한테? 예. 어? 알았어요. 열심히 할게요. 예. 그 무거운 걸 그럼 내가 무거운 거 들어요? 아, 제가 해야죠. 공부하러 왔는데. 그럼요. 예. 심장이 그렇게 나와야죠. 예. 그 걸레 빨아봐요 지금. 예. 하나 그 아니 이 물말이라요. 여기 뭐 자풀이 많이 들어. 다시 다시 받아요. 다시. 예. 어이 다시 받아. 알았어요. 조심해서 받아야지 말이라. 자, 이제 됐습니까? 됐어요. 네. 이 물을 좀 작게 받았어. 이렇게 이게 암탱이 마이로 물을 갖다가 말이라 좀 작게 들고 오려고 조금 받아. 아유 무거워요 그것도요. 더 받아요. 하나 정도 더 받아야 돼. 알았어요. 이거 물 다시 한 그릇 더 줘요.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돼요? 근데 인생을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렇게 하세요. 내가 고소해 가가지고 말이라, 그 예. 내가 좋은 거, 그림 같은 것도 싸구려로 달아 옮겼잖아요. 예, 맞아요. 어이? 용돈 잘 쓰고 있어요. 싸구려 다 옮겨놓고 말이라. 그리고 말이라요. 보세요, 신선생. 네. 보세요, 잠깐만. 예. 그거, 예. 신선생, 그 고소 파는 돈. 예. 그거 당신 이거 옷 샀잖아, 이거. 예, 맞아요. 예. 그 가발, 삐삐 가발은 어땠어요, 그래가? 삐삐 가발은 못 샀어요. 돈이 예. 모자라, 지금. 못 샀어요? 예. 그 삐삐 가발이 문제가 아니고, 당신 말이라. 예. 의식이 문제가 있어, 의식이. 어? 사구려로 넘겨놓고는 예. 말이라 그 옷 자기 옷 다 달랑 사고는 말이라 어? 예. 그래놓고는 뭐 삐삐가발 그런 거 없어 이제 삐삐가발 없냐 없어 이래도 아니 말이야 이제 예. 그냥 머리 깎고 예. 살아요 그냥 머리 깎고 살아요 예, 알았어요 삐삐가발 그것도 예. 뭐 보니까 가발 비싸겠던데 예 비싸더라고요 얼마 뭐 물어보긴 했어요 10만 넘죠 예 그거 팔아가지고 막 19만원 그거 이리저리 하고 한 20만원인가 벌었나? 그래가지고 삐삐가발 못 샀고요. 예. 또 두 번째 지금 말이라 그 삐삐가발 그것 때문에 예. 구독자들도 말이라 삐삐가발을 쓰나 마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줘요 내가. 예. 어이? 예. 이제 팔아먹을 길이도 없고 예. 이제 현미살 조금 있는데 겨울에 묵고 살아야 돼요. 예 알겠어요. 삐삐가발 없어요. 예. 열심히 삐삐가발 사고 싶으면 한 2, 3일 너가다 하고 가서 갔다 오세요. 하루 일당 11만 원 준다 카더라. 힘들어서 못 해요, 저는. 그런 거. 그러니까 삐삐가발 쓸 생각도 하지 말고요. 예. 그냥 부지런히 그냥 설거지나 하고 예. 물이나 길어 오고. 예. 그리고 뗄라면 해 와. 예. 그게 신선대로 할 일이요. 예, 알겠어요. 뭐 애이만 나 손잡고 그래. 상황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예 그럴게요 갑시다 예. 아, 아직 양치질 안 했어요 제가 양치하고 오세요 예. 양치하고 오세요 예 신선생 지금 전화가 왔고 연락이 왔거든 예. 그 우리 지금 차도 하나도 없고 말이라 예. 없어 먹을 예. 것도 없고 지금 과일은 우리 조금 먹는 게 전부잖아요 예. 그래서 이제 내가 신선생이 그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요. 예. 엉겅퀴하고 예. 숙차 좀 넣어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 붓거든.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. 예. 뭐, 화국길이래서 뭐. 예. 우리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오는 건가요? 모르겠네. 어? 아니, 그리고 밖에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? 맞아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예.
오늘 저기 떼떼 옷 입고 왜 그렇게 깨끗한 옷 입고 있었어요? 그 돈 그 이거 옷 어느 무슨 돈으로 샀어요? 솔직히 이야기해. 거짓말 없이 한 치의 오차 없이. 이거 뭐 그림하고요 뭐 옛날 우표 이제 팔아가지고 버는 돈으로 이거 샀습니다. 그 버는 거 그거 19만 원하고 또 우표 한 5만 원 팔았고 그죠? 예. 뭐 이리저리 파는 거 하고 중간에 우리 또 기계살도 좀 팔았잖아요. 예. 하여튼 그 돈을 내려가고 신선생 옷 두 벌 샀습니다.